퀴즈 종목들 첫 번째 10가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윤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역시 반도체부터 나오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세미캠, TFE, STI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최진욱 본부장의 픽은 리노공업과 루닛,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먼저 공개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10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종목이 있으실 텐데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아니면 이걸 중장기로 끌고 갈까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좋으니까요. 두 분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시은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8만 전자 돌파할지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만 전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우선 8만 원 돌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지금 현재 강한 매물대가 있는 라인대가 8만 원이만큼 이 라인대를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물론 단기적으로 8만 원 라인대를 한 차례 두 차례 좀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대를 좀 강하게 뚫기 위해서 조금 더 모멘텀이 필요하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좀 공급을 한다든지 혹은 파운드리 관련 이슈가 조금 더 터져주게 된다면 8만 라인 때 좀 강하게 뚫을 것으로 전망하긴 하나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기로적으로 모아가는 종목이에요. 내가 1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 전부 다 이 자리에서 몰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눌렸을 때마다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 8만 뚫지 못하고 외국인 기관에서 소폭 이탈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모습 나와주긴 하나 엔비디아가 끌어가고 마이크론이 힌트를 줬습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내비쳤죠.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한 달 먼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HBM 쪽에서 점유율이라든지 수율적인 측면에서 SK하이닉스와 좀 밀린 모습 나와줬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와주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기대감은 조금 더 중기적으로 지금 이 종목은 괜찮다. 네, 주기적으로 괜찮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지켜보겠고 삼성전자 일단은 4월에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로 시작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최진욱 본부장님의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저는 좀 리노공업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리노공업이 이틀간에 좀 눌림이 나왔다가 오늘은 좀 반등이 소폭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눌림이 나왔을 때 당시에는 거래대금들의 좀 이탈 규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좀 눌림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프로젝트들만 좀 놓고 봐도 판가랑 수익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에 지금은 도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단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면서 뭐 AI 핸드폰도 그렇고요. 또 노트북도 그렇고 사양이 업그레이드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네. 거기에 오히려 이제 중소형 디바이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앞으로 좀 외형 성장폭이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스마트폰 외에도 지금 XR 쪽이나 차량용, 지금 SoC나 서버형 AI, 이 GPU 등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지금 판가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 라인업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실적과 외형 성장 두 마리의 토끼를 충분하게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미 양상까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스마트폰 출하 반등에 대한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은 R&D
AMD 과제에 굉장히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추세적인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추세적인 좀 반등 기조는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공략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으로 첫 번째 역시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의 두 번째 종목 갈 텐데 삼성전자 나왔으니까 SK하이닉스도 봐야겠죠. 체크해 주세요. 네, SK하이닉스 최근 많이 듣는 질문이 삼성전자 워낙 뜨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차익 실현하고 삼성전자로 가야 하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쵸, 그런데 저는 두 종목 모두 다 함께 들고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규로 처음 모아가기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계속 매수라는 끌고 가야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선두주자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HBM3 같은 경우도 점유율 차이가 약 90% 정도로 굉장히 점유율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역시도 마이크론이 힌트를 줬습니다. HBM3E를 만드는데 DDR5 대비했을 때 웨이퍼 생산량이 약 3배 넘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HBM4로 갈수록 이 차이는 계속해서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결국 한정된 캐파 내에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잘 HBM을 뽑아내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이미 HBM3라든지 3E를 좀 진행을 잘하고 있고 수율도 안정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네. 거기다가 더해서 결국 지금 HBM 같은 경우에 공급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만들기만 하면 계속해서 판매가 잘 완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올해보다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성장세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살펴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반도체 이 대형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알려주시죠. 네, 저는 좀 루닛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실적으로 가장 좀 이어지면서 실적도 빠르게 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좀 루닛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좀 유방 영상 전문 기업이 볼파라헬스 부분들이 인수 과정들이 지금 4월에는 일단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4월에 지금 볼파라헬스로 인수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인수 효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는 진출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이 될 여지가 굉장히 좀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은 이 DBT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좀 매출이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루니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판매 지역을 계속해서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견조한 매출 성장이 루닛 쪽에서는 꾸준하게 좀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루닛이 주력 제품군 세종을 제외하고도 지금 미국 FDA 승인까지도 계속해서 되어 있는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의 볼파라헬스 효과로 인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탄력적인 외형 성장은 좀 가파르게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중장기 이평 아래에서 2개월 좁혀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일단 이 매물만 충분하게 소화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점을 계속 좀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차례 좀 급등 형성들도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루니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눌려 있는 앞으로 좀 반등할 수 있을 종목으로 루닛을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다음 종목을 갈 텐데 동진 세미캠 가져오셨잖아요.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하하 가자님께서 동진 세미캠 매수가 알려주세요라고 주셨어요. 일단 동진 세미캠부터 먼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우선 소재주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다시 한번 소재주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어제 나왔던 뉴스가 텍사스주 관련했을 때 보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연방정부 반도체 보조금과 다르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을 보게 되면 소재주가 먼저 뛰쳐나갔을 때 동진 세미캠이 먼저 선두에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고 현재 반도체 섹터 내에서 모든 종목이 다 고루고루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재는 반도체 밸류체인 쪽 특히
시콘이라든지 일부 종목군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순환매 장세이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정 시의 매수 관점, 특히 43,000원 라인대를 깨지 않고 이 라인대 위에서 어느 정도 조정 시에 나와주게 된다면 현재 43,000원까지 조금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종목의 장점은 천천히 모아가셔도 좋은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소주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가격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 다시 한번 소재에 대한 관심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HBM에 대한 관심이 먼저 움직였다면 레거시라든지 소재에 대한 부분은 뒷단에 따라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천천히 모아가시는 종목으로 천천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땡! 알겠습니다. 동지엔 세미캠 천천히 좀 모아가자, 눌릴 때마다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일단 로봇주는 지금쯤 포트에 하나 정도 좀 가지고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 GTC 2024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인 그루트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해나 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엔 갈수록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력이 감소를 하면서 일자리 부분들에 좀 타격이 있을 부분들을 로봇으로 이제는 대체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를 계속해서 지금 거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에 개화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검증 부분들이 완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실적 성장은 좀 가파르게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올해 좀 삼성전자나 좀 협력 기대감까지도 일단 레인보우 로봇스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향후에 좀 경쟁력 부분 들을 계속해서 좀 강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삼성그룹 쪽에서도 뭐 무인 공장화 쪽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외형 성장폭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있어서도 테슬라 부분들도 그렇고 다른 외국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계속해서 생산 공정 라인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계속 모멘텀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또 보시는 것처럼 딱 20만 원 위로 올라왔는데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으로 로봇주 중에 하나 편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김신윤 팀장님 네 번째 종목도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이에요. 네, 우선 테마를 맞추는 게 좋아가지고 네. 좀 반도체 쪽으로 가지고 왔는데 좋아요, 네. TFE가 삼성전자 쪽 밸류체인입니다. 관련했을 때 최근 반도체 소부장들의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 향 쪽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는 반면에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는 바닥 잡고 천천히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라든지 맨콘이라든지 좀 다양한 이슈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게 된다면이라는 기대감이 붙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잭슨 환 CEO가 삼성전자 퀄 테스트 진행하고 있는데 기대가 크다라는 발언을 했죠. 물론 관련했을 때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기대감인 부분이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HBM 관련 종목군들이 기대감을 먼저 반영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TFE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업이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 기업인데 네. 결국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웨이퍼도 테스트해야 되고 패키징하는 데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HBM3, HBM3E, HBM4로 계속 레벨업을 할수록 테스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 테스트 기업을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소켓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이 기업이 작년 최대 매출을 기록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FE까지 자세하게 삼성전자향으로 관련된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요즘 잘 봐야 되겠죠. 하나 또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음은 하이브 가져오셨어요. 멘토주 중에 하이브를 가져오셨는데 그때 마침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따상님께서 하이브를 가지고 계신데 가격이 좀 높아요. 37만 4천 원대를 가지고 계시고
비중은 7%를 가지고 계신데 추매를 할 수, 추가 매수는 지금 좀 힘드시대요. 근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매수가 정도까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 이제 하이브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아직 추세가 바뀌진 않았어요. 네. 아직 하락 기조 추세가 바뀌진 않았지만 최근에 저점 잡아준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거래대금들이 명확하게 실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 저점 라인은 이탈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과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다라는 관점에서 좀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이제 매수가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네. 지금은 추가 매수를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시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매수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엔터사들이 지금 합산 구자 판매량 부분들 앨범 판매가 역성장을 하면서 주가에 좀 타격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스캔들 부분들과 어떻게 보면 좀 센티 모멘텀을 좀 약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를 조금 더 많이 눌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악재 부분들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는 신규분들 같은 경우도 좀 분할로 접근이 가능한 엔터사들 중에서는 좀 하이브가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엔터사사들 합산 구작 판매량만 놓고 봐도 작년 4분기 부분들을 지금 1분기에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판매량 부분들은 갈수록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 쪽에 대한 팬덤 과열 경쟁 구간만 제외해도 신규 팬덤 유입 추세는 계속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2분기 TST 뉴진스의 지금 집중적으로 IP 활동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들이고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를 못한다고 하시니까 일단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가 부근에 조금 근접해지 못 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축소를 네.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격이 좀 높아서 아마 오랫동안 지금 들고 계셨을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해 주신 전략으로 잘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따상님의 질문까지 저희가 답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다섯 번째 바로 또 가겠습니다. 네, STI라는 기업인데 STI.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CCSS 같은 경우 삼성전자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관련했을 때 거기다가 HBM 리플로우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향으로 가고 있는 두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CCSS 같은 경우가 주력 제품이고 실제 매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의 가장 큰 포인트는 HBM용 리플로우 장비에 대한 매출이 점점 본격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현재 HBM 쪽에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게 수율이 굉장히 잘 나와서인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하고 있는 공정이 MUF 공정입니다. 이 공정에서 리플로우 장비를 사용을 하는데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수율이 조금 덜 나오고 있죠.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공정이라든지 좀 따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현재 MUF 공정 내에서 검증되고 있는 소부장 밸류체인에 대해서 네. 좀 접촉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SK 쪽에서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 기술력도 검증받았고 하게 된다면 STI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폭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SK 하이닉스 쪽에서의 추가 수주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김시은 팀장님은 첫 번째 다섯 개는 쭉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한번 도배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큰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네. 일단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뭐 4월까지는 바이오 부문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도 일단 가지고 온 부분들도 있고요. 네. 일단 이제 CDMO 업황 부분들 관련해서 저평가 요인은 계속해서 좀 해소가 되면서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좀 자체 모멘텀이 좀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는 계속 좀 우월한 좀 상승 기조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일단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수주 성과를 통해서도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까지는 확인을 한 모습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수가 성장 동력은 여전히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도 안정적으로 사공장의 좀 수주도 계속해서 지금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예상 대비 지금 빠른 수주 속도가 계속해서 사공장 측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주 마무리도 굉장히 빠르게 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추세적인 금리 하락 부분들과 그에 따른 할인율까지도 일단은 기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악재보다는 호재성 기사들이 더 많고 또 호재에 또 주가가 또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1공장, 4공장에 대한 가시화 그리고 이후에 5공장에 대한 기대 모멘텀까지 일단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충분한 상승 기조는 계속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봐도 5일선 일단 단기적으로 이탈은 해줬고요. 다만 아래 좀 21선을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21선 근처에 좀 도착을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매수 포인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